저를 염두에 두고 고르신 선곡입니까? 네. 사실은 제 그 아래 다음 이메일 아이디가 닥터지바보입니다. 제가 닥터지바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 봤고요. 영국에 네? 주인공 닮았어요. 엄마 잘 닮았어요. 닮으셨어요? 그 영국에 갔을 때는 그때 소문이 닥터지바보를 그 한 3분의 1쯤 잘라냈다고 검열하면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 그 보여주는 게. 그 영국에 갔을 때 제가 일부러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이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니, 잘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몇 군데가 잘렸더라고요. 근데 잘린 한 거는 한 장면은 뭐였냐면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싸우다가 그 혁명을 하러 이제 그 뒤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꾸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으면 그때 그 이 자기들 막 독려하는 장군을 잡아가지고 물통 속에다 거꾸로 처박아 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잘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장면에 레닌의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로츠키의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탈린의 사진이 그냥 우연히 걸려있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렸는데 그거는 그 영화에서 그 시대를 그 뜻하는 그 칼렌더 비슷한 역할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레닌의 사진이 걸려있던 시절, 뭐 트로츠키의 사진이 걸려있던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의 사진이 걸려있던 그 사진이 걸려있던 시절 이렇게 표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맨 끝 장면에 그 라라의 딸을 만나는 장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했는데 그 장면에 예를 들어 스탈린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한국 관객은 그 사진들을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게 누구 사진인지 무슨 뜻인지 하는 거를 어쨌든 음악 때문에 갑자기 옆으로 샜습니다. 그 안에서 진성준 의원님의 그 시국 강연을 그 들었는데 좀 한심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때 시대로 봐서는 당연히 그 했어야 할 일이고요. 그 또 제가 그때 청와대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정책 수석이어서 이 안보 쪽 회의는 그 참석 멤버가 아니어서 지금 문제되는 그 회의에는 제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때 분위기는 그 충분히 그 상상이 되죠. 살았으니까. 근데 문재인 그 지금하고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청와대가 그 3실장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지금처럼 다 하는 체제가 아니고 정책은 정책실장이 다 했어요. 하고 외교안보 부분은 외교안보 실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됐던 그 회의들은 다 그 백종천 외교안보 실장이 주재하고 했던 거고 그 문재인 실장은 그냥 회의 참석 멤버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실장의 그 의견은 그닥지 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문 실장한테 그렇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일은 전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뭐 그 결정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14공동성명 후에
그 실무 회의를 막 해서 청와대에 북한 사람들이 막 한 200명쯤 실무 회의 한다고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막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 청와대 그 영빈관에서 그랬던 시기여서 지금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를 그 북한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 교통을 하지 않으니까 다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정부 때는 전쟁이 일어날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때 전쟁 날 거 두려워하는 사람,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 곧 그 남북이 그 왕래도 하고 그 경제적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때의 그 통일정책은 이재정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던 그 시절이었지 외교부 장관은 오히려 보조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죠. 여러 가지가 지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왈가왈부라고 보면 좀 기가 차가지고 제 원래 그 말씀을 그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 준비를 쭉 해왔던 그 청와대 시절부터 준비를 해왔던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복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어떻고 뭐 건강보험이 어떻고 또는 뭐 보육이 어떻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하기보다는 복지가 왜 중요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 각도를 뭐 저의 각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복지 얘기를 하면 누구나가 다 어쩐지 복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될 것 같지 않은 하면 복지를 하겠는데 뭔가 어쩐지 복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나라의 그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지 담론, 좀 세게 얘기하자면 반복지 세뇌공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말의 목적, 그 이 강연의 목적은 복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깨는 것입니다. 복지가 가능하고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버전으로 듣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시죠? 이 플랜카드는 이거는 이제 무상급식 할 때 그 오세훈이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서울시장을 물러난 그 플랜카드입니다. 뭐 이런 말을 수없이 듣죠.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복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복지를 하면 그 복지병에 걸려서 경제가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또 복지하는 사람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소리를 비난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나라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총 GDP가 세계 13번째입니다. 1인당 GDP, 이거 여러분들 숫자도 잘 모르고 이미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벗어났지만 국제 비교를 위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무려 28,000불인데다가 세계 29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 29번째면 이거 진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외국의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의 없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죠. 실제로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제가 아직 말을 안 했지만, 이거를 보면 이거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의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냐면, 돈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거짓이냐면, 나라의 경제 전체로 보면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부가 돈이 없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표를 봐서 우리나라가 그 전체 GDP 중에 국가가 지출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출하는 게 있고 시장의 기업들이 지출하는 게 있고 가계가 쓰는 게 있죠. 그래서 경제학책을 회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로 기업과 가계와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 그렇게 배우셨죠 옛날에 고등학교 시간에. 예, 그거를 회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가계, 이 정부가 지출하는 이 비중은 31%인데, 전체 돌아가는 경제 몫의 31%인데, 이거는 OECD 평균으로부터 약 15%가 작은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보면 정부가 지출하는 몫이 시장이 지출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출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평균으로부터도 46%인데 3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비해서 정부가 쓰는 돈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공사회지출, 이게 이제 우리가 통칭 복지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공공사회지출을 보자면 이것도 최하위인데 10%인데 OECD 평균의 21%의 절반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나라의 그 정부 재정은 정부 전체로 봐도 작고, 특히나 이 복지 관련 지출은 유난히 작게 지출을 한다. 이거 빈자리는 자료가 없는 자료는 빼놓고 똑같이 지금 비교를 그 하고 있는 겁니다. 두드러지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유는 간단하죠. 세금을 적게 걷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세금이고요. 여기 요만큼 더 덧붙여서 사회보험료를 넣으면 이거를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평균보다 아까 약 1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 정부 지출이 외국보다도 평균보다 10% 정도 적다는 것과 되게 컴패터블한 거죠.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게 이걸 그 낸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하죠? 신문에서 이거를 저부담 저복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진짜 아무 역할을 그 하질 않아요. 국민 생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불평등 지수예요. 요 숫자가 지리 개수, 이게 불평등을 표시하는 지표라고 이제 그 정도만 그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어야 돼. 이게 세금을 한번 조세와 재정을 거치면 이 진위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줄어들어, 조금. 그래서 0.031이 줄어들어. 외국에서 외국의 나라들을 보면 일본만 해도 불평등은, 시장 불평등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국가가 역할을 하고 나면 이게 확 줄어들어요. 다 이 복지 안 한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은 이건 뭐 현저히 줄어들죠. 그런데 이 불평등 지수가 한국은
한국보다 외국이 더 커. 시장에서의 원래 그 불평등 지수가.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얼른 보면, 한국이 평등한, 아, 한국은 좀, 처음부터 평등한 나라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착각인데,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 거냐면, 외국은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진짜 일을 딱 끊고 연금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소득을 딱 생산활동을 끊고 월급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연금 생활자가 되고 시장에서의 소득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불평등 지표는 한국보다 높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노인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노인 자산율이 제일 큰데 높은데 세계 최고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어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냐면 한국의 노인네들은 나라에서 연금을 주질 않기 때문에 먹고 살 연금을 주질 않으니까 한국 노인네들은 어떻게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지 돼요. 특히나 농업노동을 계속해. 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농업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근로소득자로 잡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분들이 뭐 이 아파트 경비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뭔가를 파신다든가 하는 종류의 일들이 다 경제활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거를 그 딱 끊고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소득이 훨씬 더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노인네들의 그 놀랍게도 한국의 노인네들이 그 고용률이 세계 최고야. 고용률이. 예, 그게 이 그러니까 이 자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이거 딱 끊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는 게 국민연금이 작용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이 소득을 딱 끊고 나라에서 연금을 먹고 살 만큼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그 이 평등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연금을 받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 한국은 이거를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서 한국은 그러면 한국의 소득 재분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 소득 재분배라는 건 이제 정부가 내가 벌지 않고 남이 돈을 주는 것을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전 소득 또는 영어로는 인컴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 이전 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이 있어요. 공적 이전 소득은 연금 같은 거예요. 또는 기초생활보장 이런 거가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사적 이전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그 세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그 소득이 재분배되는 기전을 보면 한국에서는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도와주는 돈이 정부가 노인네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 삼국이 이 사적 이전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동양 삼국 그러니까 대만과 그 일본과 한국 중에 한국이 이전 소득이 사적 이전 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공적 이전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은 이건 거의 무시할 만해. 거의 무시할 만한 게 얼마나 무시할 만하냐? 요만큼 무시할 만해. 구조를 아시겠죠? 그럼 거꾸로 유럽에 가면 공적 이전 소득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사적 이전 소득은 무시할 만해.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완전히 그 다른 구조를 지금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이제 가장 그 이제 말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한국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정말 나라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불가피하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비교를 했어요. 2만 불이 되었을 때,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2만 불이 되었을 때, 이 공공사회 지출을 도대체 얼마나 했느냐를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한국은 7.5%를 공공사회 지출을 했어요. GDP에 대비해서. 이 세계에서 복지를 제일 하지 않는다고 그 비웃음하는 미국이 2만 불 때에 한국보다 두 배에 가까운 공공사회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공공사회 지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독일 정도나 프랑스 정도를 뭐 쳐다보지를 않더라도 이거 잊어버려야지 보면 속상하죠. 이거는 독일의 3배를 썼다는 거야. 그 2만 불 때, 국민소득이 2만 불 때. 그러면 만약에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돈을 얼마 쓴다고? 우리나라가 공공사회 지출을 37조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 정도로만 우리가 공공사회 지출을 했더라면 사회 지출 예산은 여기다 곱하기 약 2 하면은 약 80조를 써야 되잖아요. 네? 한 7, 80조 써야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7, 80조를 37조가 아닌 70조를 그 공공사회 지출에 썼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 70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온갖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보육 문제 해결 가능하겠죠? 무상의료를 하자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더니 뭐 쌤 난리를 쳤잖아요? 쪼잔한 놈들이. 그거 다 하고도 남았어. 만약에 미국만 그만 썼으면 독일은 독일 프랑스를 뭐 쳐다볼 필요도 없이 미국만 그만 썼으면 문제를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러면 70조를 썼으면 노인네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70조를 썼으면 애들을 키우기가 이렇게 힘이 들을까? 70조를 썼으면 그 건강보험 하나로가 믿음직하지 못해서 개인 그 의료보험을 샀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똑같은 돈을 갖고 이 정도의 돈을 갖고 미국도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돈이 있을 때 70조를 썼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 한국이 뭔가 지금 매우 이 복지에 반환한 아주 지극히 이 비정상적인 코스를 가고 있다. 이거가 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납득이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우리가 그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대로 시장이 우리 학교 뭐라고 배웠냐면 이 그 파이가 커져야 먹을 게 생긴다. 이 배웠죠? 들으셨죠? 그리고 파이가 커져야 먹을 게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파이가 커지면 그 시장에 의해서 굳이 나라에서 복지를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소위 이걸 뭐라고 해요? 낙수 효과. 그러죠?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이런 데다가 물잔을 채우면 물잔이 넘치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트리클 다운이라는 거는 물이 이렇게 그 똥방똥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간다. 그 밑에도 촉촉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비록 불평등은 해소가 되지 않지만 또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그 윗목도 결국은 더워진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러냐. 그러면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제가 분명히 엄청난 그 부자다 한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자라는 느낌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자라는 느낌 전혀 없죠. 그 돈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럼 돈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돈은 다 여기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 살기 때문에 이 돈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여기 살기 때문에. 이 밑에 마른 냇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 누구? 최순실. 이런 거야. 우병우. 그죠?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초동 강남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버는지를 그 그래프로 좀 보면 GDP는 우리나라가 그 계속 이 GDP가 증가하는 이 커브를 보고 있으면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보여요. 또 이 너무 많은 그래프를 보여줘 헷갈리기 때문에 수출 그래프 이런 거 뺐는데 수출도 아주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 다른 그래프를 하나 여기 보면 이건 바닥 20% 그러니까 다 이 계층을 1, 2, 3, 4, 5로 나눠가지고 맨 못 사는 계층 20%가 이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보면 이 IMF 요거를 전후해가지고 이게 요 늘어나던 커브 요걸 앞부분을 해보면 이게 늘어나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이 그래프도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전후해서 이게 그 밑으로 흘러가지를 않는 것이 명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GDP는 늘어나는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소득이 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위 20%는 아마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계층이나 세 번째 계층 정도에 그 속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세 번째 계층에 속하실 거예요. 세 번째 계층으로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이 는다는 거. 왜냐하면 운목이 더워지질 않는 거예요. 밑에는 잘잘 끓는데 아랫목은 잘잘 끓는데 윗목이 더워지지 않기 때문에 윗목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휴대폰이 폭발해도 못 느껴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이미 깨졌다. 이게 그 이 낙수 효과는 이미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확실히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뭐 이렇게 뭐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뭐 무슨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얘기냐면 이거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이쪽으로 전혀 오질 않는다라는 그 상태에 현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그런지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겨 있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 이 말을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해서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우리 이제 그 옛날 경제학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제 다시 회상을 해가시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게 그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기업이 이윤으로 남길 수도 있고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본의 몫으로 가는 게 있고 노동의 몫으로 가는 게 있어요. 노동의 몫이라는 게 즉 가정경제, 가계의 몫이고 자본의 몫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 기업의 몫이 놀랍게도 점점점 늘어나고 반면에 노동의 몫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1980년대 80%를 노동이 가져갔던 것을 이만큼밖에 지금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을 해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가 가져가는 몫이 왜 그럴까? 엄청나게 큰 그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가정경제가 가져가는 몫이 점점점 줄고 그런데 가게도 살아야 되니까 집이라도 좀 사볼까? 부동산 투기를 좀 해볼까? 하면서 빚을 낸 거가 점점 이게 그 가게는 부채가 늘어가고 반면에 기업들은 엄청난 돈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점점 기업 저축은 점점 늘어나고 가게 저축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게는 점점 더 큰 빚에 그 지금 쏠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게 부채가 그 생기는 이유가 그 하나는 진짜 돈이 없어서 생활자금을 빼쓰는 겁니다. 근데 그 서민들이 흔히 쓰는 그 이 가계부채의 요인이 뭐냐면 현금 서비스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 같으면 텔레비에서 맨날 광고하는 대부업체 비싼 300만원 금방 준다는 그 300만원을 꽂는 거죠. 그게 점점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두 번째 요인은 큰 몫이 이제 그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몫은,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그, 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뭔가 가게를 그 얻고 차리고자 할 때, 그 돈을 은행에서나 어디서 꾸면, 그게 기업 대출이 아니라 가게 대출로 잡힐 거 아닙니까? 자영업, 식당 차릴 때, 또는 미장원 차릴 때, 이런 거. 그 은행을 꾸릴 때 그게 기업 대출이나 가게 대출로 잡힐 거잖아요. 그러다가 말아먹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가게 대출로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가게 대출이, 그런 성격의 가게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가계 대출이 많아서 빚이 많은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둘째, 이게 가계 대출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 은행이 금리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여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리가 그냥 포로가 되는 그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면 경제 운영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엄청난 돈이 반면에 쌓여 있어서 이 삼성이나 현대 이쯤 되면 웬만한 투자를 할 때 저 기업들이 이미 은행에다가 손 벌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아도 자기 돈으로 이걸 그 상당수의 웬만한 투자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그 쌍금리로 대출도 받고 그 세금도 감면받고 노동자들은 파견업체로 이걸 받고 이러면서 이거를 끊임없이 늘려나가죠. 이게 구체적인 그 자료를 그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사실은 MB가 그 참여정부 때의 법인세를 MB 때 깎아줬잖아요. 법인세를 깎아준 이후로 이 기업 저축이 빠른 속도로 늘어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MB가 깎아준 세금은 투자로 가지 않고 기업 저축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아까 그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이유, 노동의 몫은 왜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그 얘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요즘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고 또 이 고용 없는 성장 이거는 뭐 유명한 말이죠. 그 잡리스 그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잡리스 그로스. 그러니까 고용을 일으키지 않는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점점 그 이 소위 IT 그 디지털화 뭐 이런 걸 해가면서 점점 이게 기계화 자본 축적이 일어나면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할 때 옛날 같으면 사람이 막 까맣게 붙어가지고 그 비계를 세워놓고 막 그 시멘트 붓고 그랬잖아요. 요즘 공사판에 가서 그 시멘트를 등에 쥐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 강남 터미널 같은데 그 고속 터미널 옆에 아파트 좀 엄청 지었죠? 뭐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는데 여기가 아파트 좀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때 공사하는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시멘트 지고 돌아다니는 인부는 없습니다. 전부 철탑이 높은 철탑이 있어서 그걸로 다 갖다 싣죠. 그러니까 이 고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토목 건설 공사가 가장 전형적으로 사람을 쓰는 그런 그 사업이었는데 요즘은 토목 건설 공사가 고용 창출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MB가 강바닥 할 때도 고용은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바닥 파는 일에 사람을 쓰지 않았다라죠. 강바닥을 판 게 사람이 팠어요? 기계가 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옛날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하기 한국의 기업은 다른 그런 종류의 세계적인 추세 또는 디지털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 고용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고용을 기피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한국의 기업은 가급적이면 이 고용을 줄이고 고용된 사람을 철저히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수는 줄이는데 이거를 장시간 노동을 시켜요. 그 편이 훨씬 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굉장히 길고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10시간이 길고 그런데 만약에 이 10시간을 이만큼 평균 정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계산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내지 300만 자리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니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해서 100만 명 정도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 실업자 내지는 구직 포기자가 되는 거죠. 그냥 아예 구직 포기를 하면 경제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됩니다. 구직할 의사가 없으면 이게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구직할 의사가 있어야 이 경활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거를 포기하고 방구석에 박히면 그거는 비경활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경활률이 62%고 이거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60%인데 이거는 서양보다 10%가 적은 겁니다. 이 고용률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성 또 이 그 젊은 청년 실업 이런 거에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서 이 경활로부터 탈락된 그런 인구가 엄청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낮게 잡히는데 요게 낮게 잡히는 걸 가지고 마치 그 한국의 고용 상태가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거는 완벽한 이건 호수밖에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서양 사람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데 왜 그러냐면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고용할 의사를 표시하죠. 한국에서는 이 실업수당이 약하기 때문에 고용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화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고용 상황으로 보자면. 요컨대는 저런 식으로 비경화로 빠지건 실업자로 빠지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고용이 굉장히 낮고 고용된 사람은 노동 시간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얘기가 표시가 되는 게 정말 그 너무나 장시간 노동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정말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딴 사람이 아 나는 그런 직장이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도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한국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고용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경제 주체의 기업도 하나 있지만 정부도 하나가 있는데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주체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공공고용이라고 하는데 공공고용이 한국에는 이 OECD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질 않아요. 이게 자료가 무지하게 날궜는데 왜 이게 자료가 날궜냐면 이 통계를 내질 않아요. 만들질 않아서. 업데이트가 안 돼.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것도 국감자료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만 자리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속고 있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고 공무원들은 나쁜 놈이고 공무원들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다 나쁜 놈이냐 그러면 서양에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펜대 굴리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또는 그 소방관 또는 그 치안 민생 치안을 하는 그런 종류의 경찰관 또는 학교의 선생님 그 보좌관의 이 사서 이런 분들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을 하는 거가 공공고용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IMF 를 겪었을 때 시장에 있던 일자리는 추풍낙엽처럼 다 잘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잘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디립다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 스웨덴 같은 나라의 말에 의하면 스웨덴 같은 나라도 한국 이상으로 개방경제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은 그런 종류의 외국의 그 경기 변동에 훨씬 더 보호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공고용이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흔들려도 이 정부로부터 고용된 사람들은 잘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 안정된 고용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수를 일정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고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수를 일정 부분 보장해 주고 있으면 생산자가 무너지지 않는다. 생산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고용도 보호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일수록 공공고용이 많아야 된다. 이게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지 않죠. 만약에 한국에 한국의 공공고용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자리쯤 되면 저 200만 자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텐데 어느 정도의 그 숫자냐면 우리나라에 1년에 그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그 이제 상계하고 네트로 일자리의 순증이 약 25만 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리가. 그런데 이게 100만 자리면 순증으로 4년분이에요. 100만 자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자리 일자리가 늘어나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구인난이 벌어질 겁니다.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적게 들면 안 되고 그 제도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공공고용이 예를 들어 1년에 5만 자리, 10만 자리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5만 자리 늘어나던 것이 35만 자리가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용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공공고용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사 또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또는 한참 요새 얘기 들고 있는 병원에서 그 보호자 없는 병동 이런 것들로 간호사를 훨씬 더 많이 채용하고 이렇게 해주면 저거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변화를 우리가 전부 다 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근본적인 생각을 좀 달리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그 공공고용과 시장을 넘는 그런 고용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제 고용은 이게 또 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하고 딱 그 일치를 하는 그 수치냐 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쥐져 있는 그 정도하고 요게 딱 맞는 수치거든요. 또한 공공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반영하는 것이고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고용을 하지 않는 게다가 또 한국의 이 그 학자들 이 전통적인 보수학자들이 끊임없이 정부의 고용은 나쁜 것으로 정부는 나쁜 것으로 우리를 설득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계속 그 저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파견업체로 기업이 그 고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비정규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은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형편없이 이건 떨어지고 나중에 박근혜 정부 거를 나중에 또 결산을 해보면 이게 0.1%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실상 지금 10년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그런 이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 기업 노동의 몫과 그 자본의 몫에서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었다. 노동의 몫이 줄어들었는데 저걸 보면 점점 고용도 안 되고 고용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늘어나고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고용의 질과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본 쪽으로 간 많이 갔다고 한 이 자본 쪽으로 간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거를 나누어 보자면 대기업의 몫이 범 4대가 50%를 점유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버는 돈, 그 부가가치 생산량의 50%가 범 4대라는 건 뭐예요? 삼성, 현대, SK, 또 하나 뭐야? LG. 4개 계열이 절반을 딱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삼성만 16%를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뭐예요? 뭐냐면 그 제가 언젠가도 했더니 뭐 트윗에도 그 동영상이 돌아다니던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사느냐 그러면 재벌이 지은 집에서 살면서 재벌이 만든 자동차를 몰고 재벌이 만든 도로를 가면서 재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재벌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재벌 커피 다방에서 커피를 먹고 재벌이 만든 테레비를 보고 그 테레비의 프로그램도 재벌이 만든 걸 보면서 뒹굴고 있다 이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4대 이 재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4대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협박당하고 있죠. 계속. 아, 그러니까 복지를 하면 안 돼.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의 임금은 훨씬 적은데 노동시간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중소기업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무나 쥐어짜서 그 월급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드는 이거를 대기업이 만들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만들었겠죠? 이런 테이블 이런 거. 그런데 그 이 테이블을 사는 대기업이 딱 보니까 이거는 원가가 2만 5천 원이야. 응? 그래서 2만 5천 원이니까 2만 6천 원에 샀어요. 이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를 2만 3천 원으로 줄였어. 대기업은 딱 보니까 2만 3천 원 드는 걸 빤히 알겠거든. 그러니까 2만 4천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죠. 그게 주어 짜는 거죠. 응? 주어 짜기고 그걸 뭐라고 그래? 요즘 하는 말로 갑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많은 그 돈,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 대기업의 돈이 왔을까? 첫째, 중소기업을 주어 짜서 온 거. 둘째, 노동자들을 주어 짜서 온 거. 셋째, 이 상품을 생산해서 이 가격으로 생산, 소비자들을 주어 짜서 온 거.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중소기업도 돈이 없고 이 일반 국민은 그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인데 노동자가 돈을 못 벌으니까 소비도 못하고 이 상태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간다. 결국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기업과 가게를 놓고는 가게 기업 쪽으로 갔는데 이 기업으로 간 돈은 다시 대기업으로 집중이 되고 중소기업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쪽에 저소득과 고소득 노동자들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중산층과 서민은 다 어떤 상태로 빠지느냐? 그러면 소비도 할 수 없고, 그죠? 그 가계 부채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 이거를 고상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양극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양극화라는 건 양쪽 극단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중산층이 분해한다고 그러죠. 중산층의 분해가 일어나면서 대부분은 하강 분해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대부분은 하강 분해를 하는데 이 중산층의 분해가 일어날 때 반드시 상승 분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의미 있다니까. 이 양극화가 일어날 때 있죠. 네. 반드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양극화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폴라리제이션 또는 바이폴라리제이션 하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는 빈곤으로 이제 일어난다. 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 5% 정도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난해. 지속적 빈곤층이야. 그다음에 그리고 약 한 15% 정도는
이게 그 때때로 빈곤이에요. 이게 빈곤으로 올라갔죠. 중산층으로 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 또 일정 부분은 가끔 가난해. 그래서 그 한국인의 전체적으로 약 3분의 1은 가난하거나 가난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한국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가난하거나 가난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난과 함께 사는 거죠.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를 낳을 수가 없죠.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게 점점점 이게 어린아이의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고, 2050년 간 점점,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들면 젊은층이 줄어들고, 젊은층이 들어오면 일정한 시간 지나면 장년층이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튼튼해야 이 고령화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데, 저출산이 결국은 고령화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저출산이라는 원인은 양극화거든요. 오케이?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경제 구조는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예, 그런 예, 상태로 간다. 그럼 복지는 뭐냐? 그러면 복지는 이 낙수효과 다시 뭐 어떻게 해보냐 이 소리 하지 말고, 정부가 시장 대신하는 재분배, 이거를 이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물은 다 소양댐에 있어. 어? 소양강댐에 있는데 그 물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길을 내야 돼, 물길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낙수 효과를 대신한 제도적 재분, 이게 그 이 인공수로 같은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거는, 그죠? 정 안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라. 아 뭐 물 좀 뿌려줘야 될 나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려고. 아,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회보장은 소득을 늘려요. 실업수당을 주든지, 국민연금을 주든지,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든지, 이래서 소득을 늘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요양은 지출을 줄여줘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를 받고 지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난 소득과 이 돌봄 서비스는 이 재분배가, 소득 재분배가 돼서 이것들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소비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사회정책이고 동시에 경제정책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복지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 소득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워낙 소비 능력을 고갈시켰잖아요. 누가 시장에서 고용도 안 해, 임금도 줄여, 고용을 불안정하게.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소비 능력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 소득을 늘리고 또 이걸 통해서 고용 비중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덩어리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일자리를 나누는 거 하고, 재벌들이 고용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기업 고용이 한국은 12%인데 미국만 해도 대기업 고용이 40%예요. 미국인들의 40%는 대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 복지는 소득 보장이고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이게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그래서 이거는 이전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임금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복지가. 임금소득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풀으려고 하면 결국 뭘 풀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고령화, 양극화를 풀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 이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한국이 지금 인적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이 고갈되어 가는 인적자원을 늘리는 방법이 복지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어딘가에서 이거 저 여론조사 한 거를 이런 거 맨날 그 임기 초반에 하잖아요. 그죠? 뭐 새 정부에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대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경제 회복, 경기 회복, 장사 잘 뛰게 해주세요. 이거를 바라죠. 근데 복지 정책 확대가 여기는 꽤 높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복지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 보면 이것과 이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컨셉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순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풀려야 이것도 풀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 그 제 설명에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 이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보완적이하고 분배화되어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를 참여정부 때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그린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그린다고 했는데, 이 소득이 늘어나서 생산을 촉진한다 라고 한 이 개념을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했고, 요새는 국민성장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왈구는 많지만, 요컨대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자, 그죠? 노동자, 가계가 구매 능력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성장론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 성장론은 공급자를 도와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 감세로 도와주고, 둘째, 규제 철폐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이제 소비자, 공급자 주도 경제학의 기본적인 테마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전혀 반대로 소비자 주도를 해야, 소비자를 도와줘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또는 더불어 성장, 또는 국민 성장,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그 콘셉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성장의 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로 제목을 붙였는데, 다 듣고 보니까 복지는 성장의 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친구인 것 같습니까? 네, 친구인 게 확실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은 의사선생님인데, 네. 경제학자 뺨치게, 또 사회학자 뺨치게 정통하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저와 같이 비례대표로 늘 뵈면 뵙지만, 우리 저 홍종학 의원님도 비례대표였고, 우리 저 김용희 의원님도 비례대표였고, 오히려 비례대표에 쓸만한 국회의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쓸만한 국회의원을 두자면 비례대표를 봐야 돼요. 제가 지역구 도전해보니까 지역구 쫓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구제도 확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이 20대 국회에도 들어가셔서 더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귀한 분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이렇게 임명을 하셨어요. 그나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더 큰 역할을 하셨겠지만,
그나마 이제 당에서 아까운 인재와 역량을 썩일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요즘 저 우리 김용익 원장님을 모시면서 상근 부원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내정 상태여갖고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익 원장님이 발령을 딱 해주시면은 제가 곧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는 데서부터 일어나서 살고 먹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재벌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커피라고 핸드드립 커피, 재벌 커피 아닌 걸 사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먹는관 학교에서 핸드드립 커피 갑니다.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용익 원장님께 궁금한 것들 잠깐 질의응답 자유롭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5분 전이니까 한 궁금한 사람, 궁금한 분들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대략 9시 한 10분까지만 마치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고 김용익 의원님의 지정을 받아서 질문해 주시고.